자, 김태진 씨 금주 연예가 업앤다운으로 11월 첫 번째 연예가 중계부는 활짝 열었습니다. 네. 금주에 아주 대단한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의 열애 소식. 이건 뭐 태풍으로 치자면 거의 뭐 토네이도 같은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네. 네. 2년간의 열애 사실을 당당히 밝히셨는데 전 또 부럽습니다. 네. 이 가을에 열애 소식도 참 들려오고 말이죠. 아, 뭐 부러워하지만 마시고요. 이은지 씨도 뭐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시면 되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요? 뭐, 아, 빠른 시일 안에. 네, 네, 뭐 고맙다고 해야 될지 타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친구 감사하고요. 첫 소식 김생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신정환 씨가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최고의 이슈였죠. 영화배우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2년 동안 비밀리에 열애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의 스타 커플 탄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네, 고소영 씨를 만나게 되었나요? 짝을 찾고 있는 중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라면 좋겠어요. 이름만으로 충분한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 장동건 고소영 씨가 2년째 열애 중인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일 오전 열애설로 시작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같은 날 오후 장동건 씨 소속사 측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임이 밝혀졌는데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사랑에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여기까지 와서 만나다니. 장동건 씨나 고소영 씨가 그 사생활에서 굉장히 참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였기 때문에 두 분이 2년 동안에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5일 오전에 그 증권가를 중심으로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를 통해서 두 분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사실 뭐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양측 모두 그 열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당하고 쿨하게 밝힌 데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임박했기 때문에 좀 더 떳떳하게 알리고 축하를 받겠다는 그런 좀 심증이 보였던 것 같고요.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는 스타 커플의 탄생. 장동건, 고소영 씨 역시 금세기 최고의 커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스타 커플 탄생을 알렸습니다. 장동건 씨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영화 연풍연가에 함께 출연해 오랜 시간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이제 뭐 갈 때는 늦는데요. 네.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대일 때 따뜻하게 또 감싸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 네. 앞으로 만나게 될 여자분 진짜 좋겠다. 앞으로 만나게 될 여자분은 바로 고소영 씨였죠. 장동건 씨 10년 전 영화 속에서도 뭔가 다쳤어요? 느낌이 왔었나요? 공장 같은 걸 잘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장동건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입니다. 장동건 씨를 만나볼 수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장동건 씨 댁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아쉽게도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열애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속사 역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대신 장동건 씨는 자신의 팬클럽 사이트에 글을 올려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도 내 페이스 이렇게. 고소영 씨는 1997년 영화 비트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이후 2007년 영화 언니가 간다 등 꾸준한 작품 활동과 함께 CF 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소영 씨의 단골 미용실까지 찾아가 봤지만 이들의 열애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는데요. 제 주변을 찾아봐요. 분명히 솔로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솔로지만. 아, 그래요? 나중에 그게 오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거 자료면 쓰세요. 제 주변에 솔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헌, 정준호 씨도 솔로가 맞고요. 제 야구단에 배우들이 많이 있어서. 김수영 씨의 특징 맞습니다. 꼭 자료를 써주세요. 아, 이거 좋겠다. 아주 특정입니다. 아, 전 국민이 놀랄 수도 있어요. 김수영 씨 고마워요. 네, 고소영 씨 역시 지난 6일 자신의 팬클럽을 통해 소감을 말하기도 했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씨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긴 생머리에 까무잡잡한 얼굴, 뭐 이런 이상형을 보여주셨잖아요. 확인 들어갑니다. 긴 생머리 맞고요. 까무잡잡한 피부 맞습니다. 이상형은 고소영 씨였네요. 고소영 씨는 어때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외모가 좀 조각미남 뭐 이런 스타일을 네. 좋아했었죠. 예전 뭐 학창 시절.
아니,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네. 저는 딱 이상형이 제가 딱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냥 외모는 뭐 전혀 안 보진 않고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제까지는 항상 나는 쌍꺼풀 있는 남자 싫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마음 변하셨죠? 장동건 씨 쌍꺼풀 진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래도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그 어떤 이성 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상하게 쌍꺼풀. 이제 이상하게 연애관도 많이 바뀌잖아요. 나이가 바뀌어요. 들면서. 근데 저는 그거는 똑같아요, 아직도. You're not alone. 안 틀려요? 예, 틀리하네요. 평상시에는 이제 좀 무뚝뚝하더라도 어느 하나하나 같은 거 신경 쓸 때 좀 가끔 로맨틱한 사람. 그렇죠. 네. 좀 뭐가 좀 이렇게. 네. 이게 이런 게 로맨틱한 게 아닌데 남자들은 참 네, 단순하죠. 네. 고소영 씨 이상형대로 영화 속에서 장동건 씨는 시시각각 변신하는 캐릭터를 보여줬는데요. 터프하고 야성미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가자. 커다란 눈망울로 순진무구하고 부드러운 로맨티스트다운 매력도 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카멜레온 장동건 씨가 사랑 고백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괜찮아요. 듣고 있어요. 붓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것이 꼭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연풍전가라는 영화에서도 그러는데 그 별다른 고백이 없이도 서로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결혼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호감이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상황을 좀 달라주세요. 어떻게 한번 치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과 물론 뭐 살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뭐 자기 혼자만의 약속이 아닌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년기가 한 40대. 대한민국 최고 미남 미녀 커플의 2세 궁금하시죠? 아빠의 눈을 빼닮은 아들, 엄마의 점까지 닮은 딸, 보기만 해도 흐뭇한 얼짱 가족입니다.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워낙 초특급 스타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연예계에 있어서 우려가 없을 정도로 그 굉장한 스타 커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할리우드 초특급 커플인 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의 어떤 스타성과도 비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명 이제 한국판 브란젤리나 커플로서 부가 가치도 많이 창출하게 될 것 같고 만인의 연인에서 이제는 두 분만의 연인으로 다시 태어난 장동건 고소영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재밌네요. 앞으로도 행복한 사랑 만들어 가세요. 저 뭐라 그랬죠? 저들지 맙세요? 네. 그러면 귤은 뭐라 그래요? 귤? 귤은 밑간이요.